선생님의 아이들이 자존감에 상처를 내십니다.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할까요? 선생님을 믿고 신뢰하고 싶은데. 이거 상당히 학부모님들에게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. 담임 교사와의 관계. 근데 제가 그때 이런 경우 아이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낸다면 그 선생님을 그 신적인 존재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. 선생님도 똑같은 인간이에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애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건 선생님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떻다? 낯선 행동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슨 감? 무슨 감? 자, 제가 스크래치 페이퍼 세트 한 세트 드릴게요. 낯선 행동은 무슨 감이? 우울감. 으이! 센터장님. 네, 센터장님이 1등이야? 우울감. 우울감, 정답. 우울감. 우울감. 네. 네, 이거. 자, 여기서 바로. 네. 우울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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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, 근데 실은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.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. 회사 사장님도 마찬가지고요. 낯선 행동, 저분 요즘 좀 이상하다 그럴 때는 그분의 마음속에 뭐 어떤 감정이 있을 수 있다? 우울감이 있을 수 있다. 근데 이런 우울감이 있는 분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이죠? 더 우울하면 이죠. 그 선생님이 어머니가 그 선생님보다 더 우울하면 이길 수 있어요. 근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? 그러면 이 우울한 아이나 어른이나 걔도 똑같대요. 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프로를 보면서 너무 경악해요. 동물도 똑같아요. 이상한 행동을 하는 개들은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예요? 우울한 개들이잖아요. 우울한 개가 간식 끌려고 짖다가 거기서 안 들으면 깨물다가 싸움 걸고 그러다가 그렇게도 싫다하면 어떻게 해요? 그러면 커튼 뒤에 가서 숨어버려요. 개도 고양이도 사람도 똑같죠.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 선생님들 18분 중에 거의 90%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해 보셨더라고요. 제가 이 낯선 행동 연구를 지금 10몇년 했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다음에라도 그 아이들의 낯선 행동과 관련해서 다음번 연그에는 교육과정이 따로 없어요.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하는 형식으로 하게 될 텐데 그때 아이들의 낯선 행동에 관해서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?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다음 시간에 답해드릴게요. 네. 정원숙 선생님께서 네. 질문해 주셨는데 부모님이 네. 더 우울하면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? 우스개예요. 아 근데 그 어떤 선생님도 우울한 엄마를 이길 수는 없어요. 실제로 뭐 중학교에서는 애가 학교폭력으로 전학 강제전학 가야 될 형편이었는데 엄마가 담임한테 그런 거예요. 우리 애 전화번호는 나 자살한다. 그럼 자꾸 말하죠. 그럼 학교에서 강제전화 보낼 수 있겠어요? 엄마가 자살한다는데 더 우울한 엄마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. 그런 우스개. 네, 자 답을 살펴보자.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과정 통틀어서 그 핵심을 요약하면 낯선 행동은 무엇 때문에 비롯되고 우울감에서 비롯되고 그것을 시화하는 명약이 소속감과 자존감이다 그랬죠. 그러면 이 선생님은 우리가 어떻게 돌봐 그러니까 학부모가 선생님을 돌봐드려야 되는 대목도 있는 거예요. 네 잠깐만 이 대부분 우리끼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 연령대가 50대의 여선생님들이 가능성이 많습니다. 높아. 그러니까 50대 여선 여교사가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생리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까칠해지십니다. 근데 이럴 때 이건 민원 넣고 이러시면 그건 엄마가 더 우울하시면 민원 넣고 싸우셔도 돼.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똑같다. 선생님은 무엇을 키워주셔야 돼?
자존감을 지켜주셔야 돼. 역시 우리 선생님은 최고다. 사소한 일에 아이가 상처를 이렇게 낼 때 맨날 그러지 않거든요. 그런데 일전에 말씀드린 그 아이 볼펜 들고 자던 아이, 볼펜 들고 자는 게 무슨 학생이 칭찬이 되냐고.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칭찬이 된다. 이 선생님께서도 어떤 정도가 낮거나 애들에게 배려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침소봉대하다, 작은 걸 크게 볼펜 들고 자는 거 이게 대단한 벼슬이었던 것처럼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요즘 우리 아이가 학교 가는 학교를 즐거운 마음으로 다니고 있어요. 이렇게 칭찬이 우울한 사람일수록 더 이렇게 배려하는 칭찬이 필요합니다. 왜? 아까 전에 네. 그 말씀해주셨던 네. 거랑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. 아, 네? 네. 네. 피곤하시겠다. 45분. 저야